노라,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나? 여행 가방을 든다. 아, 토르발. 그러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해요. 어떤 놀라운 일인지 말해봐. 당신과 나 모두가 변해서. 아, 토르발. 나는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믿고 싶어.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면 될까? 우리가 함께 사는 생활이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있다면 되겠죠? 잘 있어요. 현관문으로 나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인자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연극을 해왔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작은 독립책방 소년의 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나비책은 헬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입니다. 저는 연극을 전공했는데요. 아마도 서양 연극사였던 것 같아요. 연극사 수업 시간에 근대 희곡의 작품으로 이 인형의 집이 소개되었어요. 저는 그때 사실 이 작품이 왜 근대 희곡의 처음 시작인가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벽, 유리천장 같은 세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왜 인형의 집이 근대 희곡의 시작이었나, 왜 입센이 근대 희곡의 아버지로 일컬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형의 집을 읽다가 굉장히 놀랐던 장면이 있는데요. 주인공인 노라가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라는 남편의 이름으로만 금융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여성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 노라가 어떻게 세상의 부조리를 알아가게 되고 세계의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무대를 박차고 세계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통쾌함을 느꼈고요.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정말 딱 한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연이 이 희곡이 공연으로 올라갈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도 드물었을 뿐더러 그 여성이, 주인공 여성이 남편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무대를 박차고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정도로 했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래서 이 작품을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근대 희곡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라를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성 연극인으로서 사실 여성으로서 인식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남성의 언어 속에서 연극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인형의 집의 노라처럼 자신의 권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여, 일어나자! 도민주, 양채은, 전하선, 문다은님이 함께하고 있는 청년그룹 모이즈입니다. 얼마 전에 5.18에 관한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 그룹은 5.18에 대한 자신의 시선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또 네 분 다 여성 청년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